LA 지역의 교통체증이 전국에서 가장 심하다는 사실은 몸으로 직접 느낄 수 있는데요. 출퇴근 시간은 물론 예고 없이 발생하는 교통체증으로 LA 운전자들은 다른 지역 운전자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도로에서 허비합니다. 홍재식 기자가 LA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LA 지역의 트래픽이 전국에서 최악이라는 소문 아닌 소문에 대해 새로 발표된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인윅스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트래픽으로 전국 주요 도시의 운전자들이 소비하는 시간은 연간 평균 47시간. 그런데 LA는 이보다 높은 64시간으로 전년 대비 8.5%가 늘었습니다. 이는 전국에서는 물론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들보다도 더 혼잡한 프리웨이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좀 짜증이 나죠. 피곤하고 특히 뭐 일하 좀 집으로 빨리 가고 싶을 때는 굉장히 좀 짜증이 나죠. Oh, it's terrible. Terrible. Too many cars. It takes a lot of time to get home. I just want to get home. 일단 LA 트래픽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자꾸 뭐 저 같은 경우는 막 레인 체인지를 급하게 한다든지 뭐 그럴 일이 많고요. 차 안에서 라디오 듣고 있습니다. 음악 듣고 전화기 쓰고. Well, when I'm stuck in traffic, I listen to the music, I people watch, and I just feel like I'm gonna be late. 칼트랜스는 지난달 5번 프리웨이를 가장 극심한 교통체증의 프리웨이로 인정했습니다. 운전자들 사이에 장난처럼 떠도는 끝자리 5번이 들어가는 프리웨이가 트래픽이 심하다라는 풍문이 어느 정도 사실에 근거했음을 뒷받침하기도 합니다. 특히 LA를 가운데 놓고 발생하는 트래픽은 오렌지 카운티나 파사데나, 라크라 센터 등 자녀들의 교육과 환경을 위해 주거지를 옮긴 엔젤리노들에게 노곤한 하루를 안겨줍니다. 그 에듀케이션 시스템에서 굉장히 하이 레이딩이 돼서 글로 제가 이사를 갔어요. 그때 트래픽이 심하면 한 45분에서 1시간 넘게 걸려도 지치죠. 인구와 차량 증가를 충분히 고려한 대중교통 시설이 뒷받침돼야 하지만 오늘 취재진에게 메트로를 이용하겠다고 답한 운전자는 아무도 없었을 정도로 LA의 대중교통은 이제 걸음마 단계입니다. 한편 지난 2012년 운전자들은 시속 35마일 이하의 속도로 트래픽을 뚫으며 660만 시간을 추가로 도로에 뿌렸습니다. LA18 홍재식입니다.